캔디 크러쉬 소다 300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색칠 캔디가 있잖아요. 그 색칠 캔디는 특수 캔디랑 합쳐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색칠 사탕이니까 사탕 껍질이랑은 안 합쳐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탕 껍질이랑 합쳐주시면 맵의 구석에 있는 색칠 사탕도 사탕 껍질이 두 번씩 터지기 때문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좋잖아요.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단일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은 색칠 사탕이니까 굳이 사탕 껍질이랑 합쳐주셔서 다 날려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큰 매칭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매칭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러볼이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슬슬 구석 쪽에 있는 색칠 사탕을 써줘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열리질 않아 있네요. 그게 제일 애로 사항이긴 하네요. 저 친구들을 열어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오케이 됐다. 열어줬고 이렇게 단일로라도 사용이 되면 활용도가 좋으니까 알아서 막 만들어지니까 좋네요. 색칠사탕 막 계속 만들어지고 오잉 이제 남은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왠지 어려울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일단은 물고기 하나 날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색칠사탕 단일로 사용해주는 것도 괜찮네요. 맵이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색칠사탕이 또 다른 색칠사탕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맵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